원작의 오리지널리티를 그대로 계승한 다크판타지 리니지W의 아트북이 출시됩니다. 총 6파트로 구분된 아트북에는 웅장하고 환상적인 세계관, 중세 고증의 다채로운 캐릭터, 시대상이 선연하게 표현된 월드 등 리니지W 아트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데요. 아트의 세부적인 설정과 스토리에 얽힌 비하인드를 원화와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트북 구매 특정과 출시 일정, 그리고 구매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CM아지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북 출시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었는데요. 첫 번째, 아이템 제작을 통해 다양한 컬렉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리니지W 아트북 제작 이벤트입니다. CM아지트에서 자세한 컬렉션 효과를 확인하고 가장 필요한 컬렉션부터 채워주세요. 두 번째, 이벤트 기간 동안 아덴성 마을 광장과 기란성 마을 그리고 켄트성 마을에서 CM 버프 효과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기간 동안 리니지W 아트북 출시 기념 스페셜 푸시가 제공되니 매일 출석 체크는 필수!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노트와 이벤트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새로운 보스의 토벌을 위해 많은 용사님들이 이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규 아레나 던전 실레네 성소 오픈 첫 주차, 죽음의 여신을 토벌한 용사님들의 소식을 지금 만나볼까요? 실레네 성소는 주말에만 입장 가능한 아레나 던전으로 테베라스, 티칼 사원과 같은 매칭으로 진행됐습니다. 그중 다음 매칭들의 연합들이 실레네 성소 첫 번째 주차 토벌에 성공했는데요. 강력한 죽음의 여신을 최초로 처치한 세력은 매칭 1의 골목대장 연합이었습니다. 골목대장 연합은 다음 용사님들의 막강한 화력을 중심으로 보스 뒤틀린 실렌의 공략을 진행했는데요. 운사 용사님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며 뒤틀린 실렌 최초 토벌에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전장 실렌의 성소에서도 변함없이 용사님들의 멋진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뒤틀린 실렌 토벌에 성공한 모든 연합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전합니다. 이번 주는 리니지W 아트북 출시와 이벤트, 그리고 실레네 성소 1주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